감자로 카레 하면 되겠다. 카레로 감자를 만들면 되겠다. 우리도 올라갈까요? 저기까지? 너 갔다 올래? 준현이 형 갔어. 오마 나는 영남 형이 있을래. 그럼 여기 있을게요. 오 야야. 이게 슬슬 무섭다. 보검이도 이제 점점 여행의 맛을 아는 것 같아. 보검아 일로 와. 일로 와. 와. 진짜 높은 게 높구나. 보검이가 쓱 올라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는데 오는 걸 보니 되게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둘이 앉아서. 비행기 놓친 것도 전 큰 추억이 됐어요. 여기 이렇게 해가 안 보이는 것도 큰 추억이라니까. 이제 내려놓고 좀 보세요. 저희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을 거니까 좀 앉아서 감상하세요. 주세요 형님, 주세요. 제가 찍을게요. 주세요. 앉아서 쭉 한번 보세요. 형들 또 사진 찍어서 카톡도 보내고 일하니까 좀 커져 뭉클하지? 뭉클하지? 되게 그래 난 너를 만나가지고 나도 나가봐 눈물 나지? 근데 누군가가 하나 왜냐면 사람 마음 다 똑같거든. 맞아. 여기 와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. 경치 보고 싶고 똑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막 잠깐이라도 이렇게 저번에 사진 찍고 하고 싶지. 저 봐. 검증도 확인하고. 형은 또 어디 여행 하고 싶으세요? 형은 아빠랑 축구 보러 가려고. 왜냐 아빠랑 나랑 축구를 맨날 앉아서 TV로 새벽에 보거든. 아빠한테 내가 물어봤거든.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? 그랬거든. 이제 형이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. 그 전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잖아. 돈 벌면 뭐 하고 싶어? 그랬더니 빚 갚고 싶어 그러는 거야. 뭐 차 사고 싶어? 뭐 밥 먹고 뭐 맛있는 거 그게 아니라 빚 갚고 싶대. 울지 마라. 그게 장난이 아니신 거죠? 형도 눈물이 난다. 빚 갚고 싶어 그러더라고요. 사실 우리 집이 빚이 많은 집이 아니야. 밥 굶고 이런 집이 아니야. 근데 빚 갚고 싶다 그런 거죠. 아이씨, 아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구나. 갑자기 슬프다. 형 가족 사진 있어요? 가족 사진 없으나? 아, 그 막 집에 걸어놓는 거? 너 그거 갖고 싶구나. 그거 가서 해라, 형이 쏠게. 진짜로. 형이 쏠 테니까 그거 해라. 그 응답 끝나고 뭔가 선물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형이 쏠 테니까 그거 가수 사진 찍어라. 우리도 가수 사진 찍어야겠다. 나는 그거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. 집에 걸려있는 게. 저도 어렸을 땐 그랬는데 근데 그게 그게 큰 추억인 것 같아. 커서 보니까 그런 사진도 다 추억인 거잖아요. 그래서 그게 없어서 그게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아 여기 와서 왜 그러지? 네, 그런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그냥 그 모습들을 다 담아놓지 못한 거. 그냥 부모님은 저를 찍어주시고 막상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. 그래서 그때 준열이 형이 아 그래 내가 한국 가면 너네 가족 사진 찍어주게 그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만이라도 감사했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도 하잖아요.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많은 분들이. 저도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가족들이랑 많이 보내고 싶기도 하고 네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나가 살 생각을 한단 말이야. 20살 때 막 아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려야 10년도 안 남았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 중3 때.
근데 25대도 한 10년 정도 남았겠거니 생각을 했어. 딱 30 되고 돈 딱 벌기 시작하니까 뭐 5년, 10년이 아니라 진짜 이제 막 얼마? 1년 막 얼마 안 나온 거야.